안녕하세요. ES보스에서 서비스를 드리는 것들을 담당하는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서 그 김은중 이사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발전 준비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용차의 경우에는 이제 그 브랜드마다 또 어떤 차종마다 보신 기간이 뭔가 그 많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동일차 널겠등의 보증 같은 경우 2012년도부터 3년 45만이라는 그런 그 상당히 긴 그런 보증계약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이 다른 어떤 차종들은 덤프트럭이나 트랙터나 대형 카고나 이런 차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보증계약은 긴 편입니다. 그리고 근데 TGMA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제시한 7년 70만 그리고 TGX 트랙터 카고 같은 경우도 제가 7년 100만이라는 그런 그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제가 적용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자신이 없이는 저희가 이런 그 제안을 할 수가 없고 고객분들께서 보증 연장을 통해서 이런 기간 동안에 충분히 차량의 어떤 그런 품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런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형 카고의 경우는 7년 70만 저희가 보증 연장을 결정했는데 저희는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하고 그 차량의 어떤 그 연간 주행력 거리든지 그런 걸 평균을 산출해서 고객들과 그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그 보증 연장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립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패키지는 고객의 의견을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반영을 했고요. 상품 그 보증연장 혜택을 받는 해당 차종 그리고 보증 기간 그리고 보증의 범위에 대해서도 고객들과 많은 그런 협의 그리고 또 현장에서 고객들의 그런 목소리를 청취하고 또 저희가 일어나는 그리고 고객들이 우려하는 점도 제가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그 보증연장의 저 대상 차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로 6 제가 현재 유로 6C라고 현재 판매 차종이 유로 6C인데 유로 6 전차량 유로 6C까지 포함해서 그런 차종이 저희가 대상 차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덤프트럭 그리고 트랙터 그리고 중대형 카우트럭이 다 포함이 됩니다. 보증기간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7년 100만 그리고 7년 70만까지 저희가 적용을 해드리고 보증의 범위에 있어서는 이제 고객들이 많이 이제 그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려하거나 그리고 또 제안하신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필드에서 많이 저희 같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그 저희 추출한 그런 데이터들을 자료로 해서 이런 그 보증의 범위를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좀더 상세한 저희가 이제 그 7년 100만 또는 7년 70만 건에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제공하는 그 보증의 범위에 대해서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증의 범위는 크게 6가지 저희가 이제 그 캐터고리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냉각 시스템의 노출, 그리고 냉각 시스템의 녹발생, 그리고 실린더 헤드의 크랙에 의해서 냉각수의 노수가 있거나 엔진 오일이 누유가 되는 경우, 그리고 실린더 헤드의 밸브나 밸브링의 파손, 그리고 EGR 플랩 또는 EGR 모듈의 어떤 손상에 의한 냉각수 누수 현상, 그리고 에어 컴프레션의 냉각수 누수, 이와 같은 6개의 큰 이런 그 캐터고리를 제가 선정했고, 물론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들이 저희가 2015년 중반부터 이제 유로 6 차량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한 4, 5년에 걸쳐서 시장에서 고객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시고 또 이제 운행을 하시면서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우리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로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적극적인 어떤 연장 보증을 적용해서 충분히 품질에 대한 신뢰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6가지 분류된 내용에 이제 어떤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에, 그리고, 보증 연장 항목에 해당하는 그런 이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분들께서는 전국의 AMS 서비스 센터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물론 이러한 보증 연장 서비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피 체크 프로그램,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고객분들이 지켜주신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런 그 유지 관리가 정상적으로 어떤 이어진다라는 그런 가정, 가정하에 이런 품질을 저희가 어떤 안정적인 품질을 저희가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신 있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장에서 저희가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제 프로필 체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됐었고, 프로필 체크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저희가 MAA에는 이제 프로필 체크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스탠다드 어떤 차량의 그 유지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차종마다 덤프 트럭, 트랙터, 대형 카고, 그리고 이제 중대형 어떤 카고들, 이런 차량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당연히 어떤 소모성 부품이든 그리고 어떤 그 기능성 부품이 하더라도 어떤 정기적인 어떤 일정에 따라서 교환이 되거나 점검이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그 연간 점검, 애니얼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연간 점검을 통해서 엔진오일 교환 그리고 밸브 조정 그리고 또 엔진오일 교환 시 동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필터 세트들을 교환을 하는 것을 저희가 매년 7년에 걸쳐서 저희가 7번을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간 동계 점검 마찬가지로 이제 겨울철에 해당되는 이제 배터리 그리고 또 냉각 수비였던 그런 그 점검들 그런 부분들 제가 물론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7년에 걸쳐서 이런 그 동계 점검 서비스를 제가 적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차종마다 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럭 같은 경우 덤프트럭 같은 경우 이제 그 덤핑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런 유압 시스템 쪽에 저희가 관련된 해당 부분을 점검하고 교환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종마다 또 다르지만 이제 후축에 조향 장치가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변속기 그리고 냉각수 교체 그리고 엑스를 교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TGS 덤프 트랙터 그 카고 그리고 TGM 등 일반적으로 그 차량 연간 운행하는 평균 주행거리를 제가 국내에서 그걸 감안해서 그 해당하는 횟수만큼 서비스 인터에 따라서 이런 횟수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전반적인 저희가 풀피체크 프로그램 7년 동안의 상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모든 차량들을 아주 세세하게 교환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점검을 해야 되고 있지만은 고객들에게 부담이 덜하고 또 저희로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정기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항목들을 좀 컴팩트하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런 내용의 수를 담아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고 차량의 운행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제한항, 이런 제한하는 이런 일정이나 횟수 외에 분명히 차량마다 운행 조건이 상이합니다. 그 상용차의 경우에는 운행 조건이 승용에 비해서 가혹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운행을 하시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따라서는 저희가 제한하는 이런 서비스 같은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객이 더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 7년 체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들 안에서 특별 서비스가로 저희가 특별 할인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는 서비스 필요한 횟수를 수혜당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를 산출하기 많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7년 동안에 아까 저희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7년 동안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고객분들은 반드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짜리 어떤 그런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시불로 고객들이 부담하기는 분명히 상기적 어떤 부담이 있고 저희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들이 와서 결제를 할 때도 많이 어떤 그 조그만 돈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고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 파니셜 서비스 코리아와 저희가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월납으로 할부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최대 7년을 가정했을 때 TGX 트랙터 덤프 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월 19만 원대 그리고 TGM의 경우는 월 14만 원대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 이 프로그램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각 어떤 일정별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고객들이 서비스센터 방문 시에 저희가 그 일정에 따라서 이런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고객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고객들이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베네핏이 있을까 내가 가서 직접 가서 수리를 할 경우에 분명히 고객들이 지불한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이 프로그램과 가입한 고객과 가입하지 않은 고객의 어떤 그런 차이는 20% 이상이나 물론 차종별로 더 어떤 격차가 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평균적으로 20% 이상 고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저희가 가장 어떤 고객들한테 강조하는 게 고객들이 스스로 어떤 차량의 일정에 따라서 차량을 유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만트로퍼 스포이아에서 그 차량 일정에 맞는 어떤 그 정해진 어떤 그런 프로그램 어떤 그 서비스의 내용을 반복해서 고객분들이 신경 쓰지 않고 서비스 방문 시에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그렇게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서비스 유지 관리를 받았을 때그 차량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품질 어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어떤 사업에 전념하면서 어떤 그런 차량의 어떤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량의 어떤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고객분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 결국 잔존 가치, 뭐 이기신 분들이 자동차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어떤 자동차 시장의 어떤 중고차의 약간 그 인증 프로그램이든지, 그리고 차량이 얼마나 그 서비스 시스템과 잘 관리가 되어 왔는지에 따라서 어떤 평가가 달라진다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MM 규정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어떤 그런 정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서비스 유지 관리가 돼 왔느냐, 되지 않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고객들이 이제 중고차 거래를 하실 때그 차량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저희 규정 서비스, MM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받은 이력이나 그리고 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 기간이 있을 때 충분히 그 차량에 대한 품질을 신뢰를 하고 또 안정적으로 그 차량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중고차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또 높은 그런 기대 효과도 저희가 있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케어 플러스 세븐 이 프로그램의 보증 연장 유지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 이외에도 저희 MAN이 제품 품질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 정상적으로 차량의 유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잘 준수한다라는, 저희가 어떤 그 자신한 그런 그 MAN 차량에 대해서 그런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그런 저희 MAN 어떤 그런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그 고객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또 이용하지 않는 고객분은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런 유지관리 중에서 저희가 좀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그 많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는 그런 부분이 하겠습니다. 저희 MAN 차량이 가장 적합한 케어 플러스 세븐 프로그램으로 이 유로 6 차량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7년 동안, 그리고 또 이제 그 7년 이후에도 7년 동안에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를 받아왔다라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안정적으로 그 7년 동안 유지관리를 받아온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도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그 제대로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그런 자신감과 그런 어떤 그 신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분들께서 MAN 차량, MAN 프로덕트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저희가 삼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자신 있는, 그리고 고객들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랜드 경식기자입니다. 이게 신규 고객은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제가 기존 고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차를 사고 뭐한 2년 정도 됐는데 관리를 형편없이 했다고 가정을 좀 해봤을 때, 아니면 또뭐큰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많이 손상이 됐을 경우, 뭐 그런 입장의 기존 고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똑같이 그런 무상보증 7년 100만 키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차들을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서 이 차는 뭐가 되고 또이 차는 안 되고 뭐 그런 세부 사항들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대화를 할때 많이 그런 방법이 됐습니다. 이제 당연히 어떤 그런 차량 기준이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져 왔는지, 또 이제 그 차량에 대한 그런 그 상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그 차량의 기존의 히스토리를 알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경험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물론 사고 수리의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고 수리의 경우는 분명히 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수리를 제외한 그 전에 서비스 히스토리가 어떻게 외부에서든 좀 뭐 그 우리 네트워크 이용에서든 이루어졌는 이론을 저희가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차량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불문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이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에 정말 유지하는 저희가 이 7년 100만, 또 7년 70만에 이 혜택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사고의 경우 분명히 배제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엔진을 포함한 중력계통에서 아주 큰 사고가 있었던 트럭은 배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지만은 뭐 2년 동안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에서 뭐 그때 말로 뭐 엉망으로 차를 매니지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인다 이 프로그램에 말씀드립니다. 네, 저 방금 이전 관리 상태는 불문한다고 하셨고 또 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밖에 또 이 케어 플러스 세븐을 신청했을 때 가입이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는 게 있나요? 물론 큰 사고가 엔진에 관련한 큰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 직영정비사업소만 저희 정식정비사업소에 오셔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정비와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트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가입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좀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만약에 큰 사고가 났는데 엔진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으셨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면 뭐 피스톤이 뭐 하나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엔진이 엄청나게 수리가 잘못된 고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가입을 저희가 시켜드릴 수 없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이 다시 한번 정비를 제대로 받으셔서 저희에게 모든 컴포넌트나 트럭이 정상적인 이미 상황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만 증명해 줄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가입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규정하는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다른 어떤 저희가 배제하는 내용은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생각이 안 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목적은 어떻게 하면 고객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전한다, 어떻게 하면 고객 당신 안 돼 이렇게 좀 막기 위한 내 목적이 있지 않고요. 모든 분들을 최대한 많이 이 프로그램으로 좀 가입을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뭐 희망적으로는 모든 고객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내용이 좀 충분히 답변도 됐겠지만은 사고차의 경우에도 이제 저희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다라면 뭐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외부에 수리하는 경우 저희가 히스토리나 그런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배제될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하신 그 어떤 예외 조건이 뭐가 있느냐 아주 어떤 많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질문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딱딱 어떤 잘라가지고 모든 예외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고객들이 어떤 그런 사고 어떤 대형 사고 수리가 있더라도 또 그 차량 외부에서 수리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런 혜택을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그게 목적이 근본이라고 보시면 기본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 조심하겠습니다. 요금 면에서요. 대형 트럭이 19만원, 중형 트럭이 14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대형 트럭은 TGX랑 TGS, 중형은 TGM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월납 말고 다른 납부 방법도 있나요? 그럼 월 납입금 관련된 내용은 저희 그 맘파이낸스와 같이 그 회의해서 이제 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요. 당연히 고객이 일시불로 지불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만약에 본인의 어떤 그 금융 상품을 바탕으로 어떤 대출을 받으셔서 이 부분을 뭐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납입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저희는 뭐 막을 이유가 없고요. 어떤 고객의 어떤 이런 상품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지불의 유연함은 저희가 문을 상당히 좀 크게 열어두고 응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러한 그 숫자는 고객께 드리는 상당히 좀 어떤 오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객의 어떤 그 가입하시는 데 문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저희 금융사와 함께 노력한 오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수준의 오퍼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지금 이제 저희 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고객분들께서 케어 플러스 세븐 프로그램에 나도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것을 신차 가격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 신차 가격 할부 프로그램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최대한 유연하게 고객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